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5일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들, 성남FC 사건,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것이 다 공익을 위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 수사가 갑자기 정치 보복으로 바뀌는, 이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부실 수사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1심 판결 결과까지 잘 감안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 전국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천지TV 김인우입니다.